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제론의 두 번째 길이죠. 숲길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요, 그다음에 공급 이렇게 했고 두 개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균형의 개념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전체에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이다.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도표로 명시가 되어 있죠. 도표로.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 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런데 가격이 1000원일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100이라고 되어 있을 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1500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요.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 이걸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그러죠. 예,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급자가 배추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제 농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배추라는 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저장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산 기간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배추를 팔려고 나온 농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농부 간에 공급자 경쟁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 하락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바겐 세일, 뭐 덤핑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량은 이제 늘어날 것이고요,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라는 것이 500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자,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거꾸로 공급량은 줄어들 것이고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은 늘어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거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김장을 하겠다고 시장을 찾은 주부들이 많은데 배추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죠. 나는 550원, 나는 600원도 줄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공급량은 늘어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 있죠. 그렇죠?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었을 때는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부호는 생략하고 우리가 표시해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요 함수가 예, 100-2P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급 함수가 10-4P로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얼마냐를 물어봤을 때. 자, 그럴 때는요. 여기 이렇게 부호가 있잖아요. 얘들끼리 묶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끼리 이렇게 묶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100-2P는 10 플러스 4P와 같단 얘기인데, 요때 요 등호가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마이너스 2P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 10이라는 것도 이 앞에 플러스의 개념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러면 100-10이 2P 플러스 4P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P죠. 6P가 9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쪽을 6으로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없어지면 얘는 P가 나올 거고요. 90을 6으로 나누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15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몰랐던 미지수가 15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얘를 식을 정리하게 되면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15는 10 플러스 4 곱하기 예, 15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2 곱하기 15 하면은 30이잖아요. 100에서 30을 빼면은 수요량이 7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70이 나와야겠죠. 4 곱하기 15 하면 60이니까 60에다 10을 더하면 7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상에서 예,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얘가 900-P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2P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끼리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원래는 900-P는 2P와 같다는 얘기일 때 넘어가면은 플러스로 바뀌니까 결국 3P가 90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으로 나누란 얘기니까 없어지니까 얘는 P가 될 거고요. 얘는 300이 나오겠죠. 그러면 P가 300으로 구해졌으니까 900에서 300을 빼면은 수요량이 600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량도 2 곱하기 300에 놀리니까 그러면 얘도 6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부호끼리 묶어주고 상수끼리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빼주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암산 수준으로 이런 정도의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그 하단에 보게 되면 A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13페이지 하고 있는 거죠. 예,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변화했을 때이 경우에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어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공급 함수에 대한 부분은요. 예, 30 플러스 P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30 플러스 2P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 함수는 예, 150-2P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기울기를 물어봤었을 때요. 원래 이제 수학에서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y고 여기가 x예요. 그러면 수학적인 차원에서는 x값에 의해서 y의 값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x값이 얼마에 따라서 y의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x가 1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그러면 3 곱하기 1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7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x가 2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예, 여기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보게 되면 3 곱하기 2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러면 이게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1일 때는 7이지만 얘가 2일 때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x값에 의해서 y에 대한 이 값이 결정이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반대예요. 여기가 가격이고요. 예, 여기가 양을 준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격에 의해서 양이 결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식에 대한 부분을 할때이 기울기 탄력성하고 기울기의 관계가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됐을 때는 P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가격이니까. 그죠? 예. 원래는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게 반대로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물어봤을 때 수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P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좌변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두실 건 뭐냐면 얘도 P고 얘도 Q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1의 음이에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더라도 1P가 되니까 그러면은 변화 전의 기울기는 1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넘어가게 되면 2P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식을 정리해 드리면은 이렇단 얘기죠. 얘가 넘어가게 되면 2P가 30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나눠줘야 되니까 P는 예, 15 플러스 2분의 1Q가 되겠죠. Q로 바뀌겠죠. Q의 수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이고. 그렇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만큼 기울기가 감소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거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가격을 기준으로 식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P로 나와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얘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요. P는 예, 30 플러스 QS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게 1P니까 1QS고 요게 나눠서 요렇게 나누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 전에는 1이었는데 변화 위에는 2분의 1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만큼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게 이게 이제 거미집 이론에 가게 되면 예,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이게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아니면 순환형이냐를 물어볼 때 거기서 제시가 될때 이렇게 수량이 앞에 나와 있어도 P를 기준으로 식을 바꿔서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P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값의 변화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량을 가격으로 나눠서 기울기의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입하는 개념이다라는 것만 예,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번거롭고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굳이 뭐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면 예, 요렇게 돼 있었을 때 그쵸? 그럼 넘어가야 되니까 예, P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QS가 될때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거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양의 변화니까 얘가 요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QS의 의미니까 얘가 1이 될 것이고 반대로 얘는 공급에 수요량에 대한 여기 있는 거죠. 공급에 대한 거. 얘가 30 플러스 2P가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은 2P가 되거든요. 그러면 30 플러스 QS가 될 때. 그러면 P는 15 플러스 2분의 1 Q가 되니까. 그렇죠? QS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1에서 2분의 1만큼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의 값을 계산할 때는 요 식으로 대입을 해야 될때 다만 P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수량이 앞에 나와 있으면 P를 기준으로 바꿔 해서 기울기의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를 예,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2분의 1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양은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이런 얘기죠. 원래는 150 마이너스 2P고요. 이게 수요 함수고 공급이 30 플러스 P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얘끼리 묶어주면 되죠. 상순 상수끼리. 얘가 플러스 3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150 마이너스 30은 2P 플러스 P란 얘기죠. 그러면 3P가 150에 30 빼면 120이잖아요. 그럼 양쪽을 3으로 나누란 얘기죠. 그러면 P는 40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P가 여기서 40이 됐다는 얘기는 2 곱하기 40 하면은 8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50에서 80을 빼게 되면은 그러면 70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40이니까 30에서 40 더하면 얘도 70. 그죠? 예.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균형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요걸 우리가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2P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150-2P는 30 플러스 2P하고 같단 얘기죠. 그러면 더해주면 4P가 되겠죠. 이렇게. 2P 플러스 2P니까. 지금은 제가 식을 적고 있지만 암산으로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0에서 예, 30을 빼면 그러면 4P가 120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P는 얼마가 나온다? 30이 나오겠죠. 양쪽을 4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원래는 40이었는데 30이니까 가격은 10만큼. 그렇죠? 40에서 30으로 10이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수요함수, 공급함수 대입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예, 이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원래는 수요와 공급이 예, 균형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 균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보면요. 자, 이런 얘기죠. 우하향하는 이제 수요 곡선하고요. 예,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라고 줘요. 이 상태에서 수요나 공급이 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게 됨에 따라
이 균형점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균형의 이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하나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 또는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공급은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고요. 이렇게 공급일 때 여기가 균형점이거든요. 근데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가 늘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균형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다고요. 그죠? 예. 그런데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균형 가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밑으로 가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요. 반대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림으로 구별하면은 이렇게도 구별을 할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또 확인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자, 공급은 불변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공급도 100이었고 수요도 100이었는데 수요가 11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왜 수요가 증가했냐면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소득의 증가는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니죠.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균형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거래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죠.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수요만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소득이 감소하니까 1,000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거래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만 줄었냐면 수요만 줄었다는 거죠. 원래 공급도 100이고 수요도 100이었는데 수요가 90으로 줄은 거죠.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죠. 풀어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프 상에서 얘기하면 이제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반대로, 자, 이번에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하거나, 그죠?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할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원은 받고 받아야 우리가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 가격은 그대로인데 생산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적은 돈을 들여서, 그쵸? 비용을 들여서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늘어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공급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겠죠.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11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에서 공급이 많은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 되거든요. 초과 공급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자, 공급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는요. 자, 원래 1,000원 정도 받으면 시장에 공급했던 생산자가 생산비가 증가한 거예요. 그 최소한 1,100원 정도는 받아야겠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밖에 안 되게 되면 더 이상 공급해봐야 손해밖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죠. 그러면 결국은 공급, 즉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원래 수요나 공급이나 둘다 100이었는데 공급이 9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진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했을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선의 이동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지 하락하는지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수요만 증가했다면 양이 수요만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만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거기에 따라 가격은 밑으로 가면 떨어지고 위로 가면 상승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기초란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자, 먼저 이 균형 상태에서요.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언제냐면요. 이 조건하에서 보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하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상승하죠. 그렇죠. 그러면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수요가 감소할 때 하락하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할 때 하락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예, 공급이 증가할 때를 찾으라는 거죠. 이게 작년 기출문제였어요. 시장의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래서 박스를 주고 찾으라고 유도한 거예요. 그죠? 답은 딱 두 개만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나 공급이 증가되는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수요 변화 요인하고 공급 변화 요인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해당이 되겠죠. 소득이 감소하면 일로 가겠죠. 인구가 증가하면 일로 가고 인구가 감소하면 일로 가겠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할 거고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대입할 수 있는 것만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니까 균형에서는 가격이라는 것을 내가 계산할 때 처음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량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을 때 이 조건 하에서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죠. 초과 수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 여기는 초과 공급 상황이에요. 초과 공급이면은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나오면 여기는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상승하는 거고. 그죠? 이 조건 하에서 양의 변화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줘야 되냐면 알려줘야 돼요.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같다면.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반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양은 불변이란 얘기죠. 예, 증가하고 감소하고 동일하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그림으로 물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그림으로 얘기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수요는 뭐 하냐면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공급은 뭐 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균형점에서 위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가격만 상승하지 양은 불변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한쪽만 저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 같으면 회복했는데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자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 수요가 10이 늘어났고 공급이 10이 줄었으면 전체 양은 불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만 상승하고 양은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가격은 무조건 상승인데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균형 상태에서 100이었는데 얘는 120으로 플러스 20이고요. 얘는 여기서 90으로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러면 변화 이후도 양이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거죠.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 다음에 반대로요.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경우죠. 그런데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개의 움직임이 반대로 갈 때예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 상태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양에 대한 것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얘는 알 수가 없죠. 이 원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무조건 가격은 하락하는 거지만 양은 불변이겠죠. 증가하고 감소가 동일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래도 여전히 초과 공급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가격은 하락하고요.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다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여전히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건데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움직임이 반대로 나오죠. 반대로. 반대로 나올 때 그래도 나는 생각이 잘안 된다 그러면 수요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수요의 움직임은 가격하고 같은 방향이죠. 가격은. 수요가 움직이죠. 공급하고는 반대지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무조건 가격은 상승이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니까. 가격은 무조건 하락이네. 그럼 양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양만. 표시가 없으면 알수 없고. 같으면 불변이고. 감소가 크면 감소하는 거고. 증가가 크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풀어갈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화된 논리에서 나왔는데, 작년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이제 변화를 줄수 있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 14페이지에 가시면 마지막 세 번째 칸에 가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죠. 초과 수요라고 해놨죠.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나오면 거래량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불변이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다 표시해 놨죠? 그거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이거 간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옆 페이지에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면 초과 공급이니까 이 조건하에서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칸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둘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같이. 여기는 방향이 서로 틀리죠.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한다.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증가한다. 즉 반대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제시하는 거는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겠죠. 균형 가격하고 이제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얘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이게 무조건 상승하고 무조건 하락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이거죠. 양. 둘다 증가했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신에 가격은 모르죠. 수요가 더 많은지 공급이 더 많은지 둘이 크기가 같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알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같대요. 그러면 역시 여전히 둘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얘 증가하고 얘 증가가 동일하니까 이런 불변이겠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균형인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치로 확인하게 되면 원래 100이었는데 얘는 120으로 해서 플러스 20이 늘었고요. 얘는 11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변화된 이후에 보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요. 공급의 증가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움직임이 같잖아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만 우리가 이렇게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아니면 같으냐, 이거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대로 수요도 감소하고요, 공급도 감소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 둘다 감소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알수 없죠. 왜? 이 감소가 큰지, 이 감소가 큰지, 또는 같은지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대요. 그렇죠? 그럼 둘다 줄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감소죠. 근데 줄어드는 양이 같으니까 가격은 불변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럼 반대로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란 얘기죠. 그럼 어쨌든 둘다 줄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감소하고요. 둘이 감소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80으로 마이너스 20이 줄었는데 얘는 90으로 마이너스 10만 줄었어요. 그러면 변화된 이유를 보게 되면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가 있을 때 공급이 더 많이 줄었대요. 공급의 감소가 크대요. 그러면 둘다 감소니까 얘는 무조건 감소하겠죠. 그런데 공급의 감소가 크다는 얘기는요, 원래 균형이 100이었는데 얘는 90으로 해서 마이너스 10이 줄었는데 얘는 80으로 마이너스 20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이유를 보게 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숫자를 대입해 드리는 이유는 잘 모르시겠으면 100의 균형이라고 보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를 요런 식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게 이해할 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 이해만 조금 하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문장 나오면 내가 다풀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이동을 시켜서 하는 것도 표현해 드릴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면,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면 일반적으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나는 공급의 감소가 크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수요의 감소가 작다? 그 문장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양은 상승한다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표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답은 못 찾고 시간만 흘려버린 거라고요. 이게 뭐 공급이 작다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다 감소잖아요. 둘다 감소니까 이건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했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문장이 앞뒤로 바뀌더라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더라도 같은 논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할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는 케이스가 예, 주어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뭐 해가지고 예, 조금만 더 하시게 되면은 예, 크게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형의 이동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에 대한 도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처음에 나온 것처럼 원래 균형 상태에서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구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초과 수요와 초공급이.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되면은,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아, 그러면 이거는 초과 수요가 되겠구나.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구나. 그렇죠? 근데 둘이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연습만 조금 하시게 되면은 내용을 정리할 때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에서 균형에 대한 관계를 예,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팁을 하나 먼저 또 드린다 그러면 지금은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이제 이동하는 관계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균형 가격만 이동하고 양은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은 이동하는데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상에서 보시면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로드6라고 되어 있죠.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라고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또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요. 자, 일단 그 요렇게 기울기가 수직선으로 명시하는 애를요.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아, 이 기울기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완전 수요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이고요.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가격축이고요. 여기가 수량축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얘는 수량축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그런데 양이 불변이지 뭐는 변할 수 있냐면요.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만약에 이게 공급이고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양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얘가 수요 곡선이고요. 이렇게 공급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죠. 그러면 양은 그대로지만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은 불변이지만 가격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는 거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본 거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는 초과수요 상태라고.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기울기가 수평으로 나온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한 경우예요. 그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인 애는요. 가격축에서 얘가 뻗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그런데 가격이 불변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뭐는 변할 수 있다. 양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요게 공급이라고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양은 늘어나지만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양은 변할 수 있어도 가격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가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한다면 틀린 지문인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 나오면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양이 변했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요. 요게 수요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어도 가격은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이지만 양은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은 그대로지만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잠깐 가봤던 예, 거기 17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자, 로드6에 예,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를 보시면 첫 번째,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화 없다 그래서 양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옆으로 가시면은 수요가 가격에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화가 없죠. 완탄 가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수요가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칸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은 변화가 없어야 되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 있죠. 그게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네 개 원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칸하고 네 번째 칸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리가 되시면 또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하셔가지고 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경제의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죠. 예,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